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조립된 로봇을 이용한 포즈 제어를 강의할 로드밸런스 팀의 손상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의가 있는 강의가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드디어 오늘 처음 이 로봇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오늘 배울 내용까지 합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로봇이 아직 움직이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모션을 주면은, 그 입력 값을, 저희가 어떤 자세를 주면은, 그 자세를 똑같이 컴퓨터상과 똑같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오늘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오늘은 그 모터 제어의 조금 더 심화 버전인 슈퍼 마이크로 체슨에서의 각도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바로 이전 강의에서 했던 실습의 경우에는 제가 0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디그리라고 하죠? 그 디그리 단위를 사용해서 모터에 입력을 했는데요. 그건 이제 그 해당 라이브러리가 디그리 단위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상황,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는 두 가지 단위를 다 사용하게 돼요. 하나는 디그리고 하나는 라디안. 그래서 이 라디안이 그 이전 강, 조금 오래전 강의를 보시면은 시뮬레이션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파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하게 되는데,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에서 뭔가 각종 아크 탄젠트 같은 복잡한 수식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디안 각도를 사용해서 값을 넘겨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이제 그 라디안 모터에 들어갈 라디안 각도를 얻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라디안 각도를 모터에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그리로 한번 바꿔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파이썬에서 이러한 줄을 실행을 하시면은 라디안을 디그리로 이렇게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이제 모터 방향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통해서 모터의 각도를 얻어왔는데, 그 각도가 지금 제가 재하려는,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앞다리에 어깨 모터를 제가 이제 재활을 할 건데, 그냥 그 세타 값을 바로 넣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될까요? 아마 100%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터가 세팅이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진다면 될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모터를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려해야 할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냐? 자, 먼저 모터 방향을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죠. 이게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을 딱 가리키는 벡터들이에요. 벡터라는 수학적 용어가 조금 어려우면은 이 직선 화살표 있죠. 이 직선 화살표가 이제 모터의 회전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분 화살표 있죠. 동그라미 화살표. 이게 이제 모터의 양의 회전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쥐어보세요. 여기서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거기서 엄지를 딱 들어 올려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엄지 방향이 저 직선 화살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다른 네 개의 손가락을 감았죠. 그 감은 게저 구분 화살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축이 되고, 우리가 이제 플러스 값을 줬을 때 나머지 손가락들의 방향으로 모터가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전에 기본적으로 0도를 줬고, 이제 새로운 입력으로 180도를 줬다.
하면은 저 옷, 저기 구분하실 때 방향과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180도 상태인데 0돌아줬다 하면은 거꾸로, 저 화살표 방향과 거꾸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를 더 그려놨죠. 이게 지금 여기 왼쪽에 그린 모터를 오른쪽 조립된 상태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 모터를, 무릎 쪽 모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모터가 설치되어 있죠? 근데 여기 바깥쪽에는 지금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블레이드를 통해서 여기 윗다리와 아랫다리가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모터의 여기 끝부, 여기 축부분이 안쪽, 로봇의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윗다리도 마찬가지로 모터가 이 부분에, 제 마우스 커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에 지금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벡터가 나가 있고, 자, 여기 어깨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어깨 부분은 이제 몸통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어요. 반대쪽에 베어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회전 벡터가 정의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려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다음 그거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고려하기 시작한 모터 방향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도대체 무엇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모르시는, 아직 감이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 내용을 이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어우, 이 그림들은 되게 복잡하죠, 뭔가? 여기 왼쪽 그림은 이전 강의에서 아마 다뤘을 수도 있고, 안 다뤘을 수도 있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 강의를 보시면은 이 그림과 얼추 비슷한 내용의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키네마틱스 모델에서 얻어오는 각도는 위에 왼쪽 사진의 축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도이다. 이 각도를 모터에 바로 집어넣어도 될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그림의 축들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X축, Z축, Y축, 이렇게 직교 잡히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려진 세타를 한번 잘 봅시다. 여기 세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세타 2. 그 다음에 다음 관절에 세타 3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수학적 모델을,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하기 위해서 수학적 모델을 세웠잖아요? 그 모델을 세웠을 때 저희가 지정한 기본적인 자세 혹은 기준점을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어깨 관절이에요, 어깨 관절. 어깨 관절이 지금 땅바닥과 지금 평평하게, 여기가 지금 땅바닥인 거예요. 땅바닥과 평평한 상태로 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때를 어깨 관절에서의 0도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모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타 2가 이 Y축 선을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죠? Y축 선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세타 2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지금 여기 윗다리 모터 있죠? 윗다리의 모터가 땅바닥에서 일직선으로 서 있을 때, 그 말은 여기 이 윗다리 부품이 Y축과 일직선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타 2를 이 모터의 각도를 0도로 정의하겠다 하고서 지금 수식을 계산을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랫다리를 볼게요. 여기는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도 바로 위에 다리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다리에서 쭉 뻗어나온 직선이 보이죠? 쭉 뻗어나온 직선. 그 직선 상에서 다음 이 지금 현재 굽은 다리까지 세타 3만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또이 다음 문장을 또 읽어볼게요. 모터의 관점에서 입력을 다시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어쨌든 여기 각각의 점들 있죠? 점들. 이 점들이 지금 모터의 위치를 표현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깨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생략하고 무릎 부분을 조금 보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네 개의 다리가 모두 다 그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무릎 부분들의 모터의 연결 방향들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위 그림에서 이게 모터가 안쪽 방향으로 지금 조립이 되어 있다 했죠? 축이. 그래서 이 축을 전부 다 이제 안쪽으로 벡터를 그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오른손을 지금 이제 오른손을 주먹 꽉 쥐고 다시 엄지를 들어서 저 화살표 방향으로 한번 가리켜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쪽 이쪽이 지금 앞쪽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자, 왼쪽 다리에 있는 모터들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무릎을 앞쪽으로 굽히는 방향이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인 오른쪽에 있는 모터들의 경우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손을 이제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지금 검지 방향과 저 모터의 회전 방향이 지금 반대로 돼 있죠. 그 말은 이거를 각도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왼쪽에서 구한 이 식으로 구한 각도를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자, 만약에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앞다리가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60도를 들었다. 여기 수식에다가 이 모터에다가 그냥 60도를 딱 때려봐요. 그러면 모터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면은 이 모터는 지금 이렇게 평행한 상태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0도, 이쪽이 180도가 되죠? 그 말은 즉슨 0도부터 이렇게 60도, 이 방향으로 60도가 조금씩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딱 돌아가죠.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얼추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 방향 모터를 봐봐요. 여기다가도 이제 똑같이 수식으로 60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60도가 딱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이 0도, 이쪽이 180도가 되잖아요? 이쪽으로 60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60도가. 그럼 이쪽 다리는 앞으로가 안 가고 뒤로 가게 되죠. 뒤로. 이거 완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완전 틀렸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방향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각도만 고려를 해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모터의 기본 값들이 다 0도, 이 상태가 지금 다 0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돌리려면은 저희가 60도 대신에 거꾸로, 마이너스 60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역방향 회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60도 회전을 넣었는데 그 말은 즉슨 모터의 각도가 지금 마이너스 60도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60도? 이전 강의에서 저희가 모터 제어를 실습했을 때 저희가 넣을 수 있던 각도가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 범위가 이제 0도부터 180도까지였죠. 그쵸? 꼭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60도가 됐어요. 모터가 제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물론 저희가 코드를 그렇게 짜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마이너스 60도를 지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입력을 하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일종의 트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모터의 관점에서
이 모터에 들어갈 각도, 제어할 각도를 지금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관점에서 현실, 실제로 조립된 리얼리티 관점으로 변환을 한번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를 제가 이 강의 자료에 붙여놨는데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오프셋이 나와 있어요, 오프셋. 이 오프셋이 뭘까요? 자, 이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터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변수예요, 변수. 자, 이 오프셋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자, 이 모터 같은 경우에 가동 범위가 0부터 180도라 돼 있잖아요. 근데 모터 중심을 만약에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 저희 가동 범위가 이렇게 이쪽 이축 상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또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모터 축을, 모터의 가동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아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죠. 그렇게 써야죠,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움직이고 싶으면은 모터가 다리를 이제 굽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한 각도인 거예요. 자, 모터에 0도로 넣었을 때, 모터를 0도에 넣었을, 0도를 넣었을 때 다리가 완전히 펴지고, 세타를 넣었을 때 다리가 완전히 굽혀지거나, 저희가 0도를 넣었을 때 다리가 완전히 펴지고, 저희가 180도를 넣었을 때 다리가 완전히 굽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터를 일단은 180도로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지금 완전히 펴진 180도죠? 지금 완전히 펴진 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만큼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큼 여기 이 축부터의 거리가 세타라고 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 윗 관절부터 아래 관절까지의 각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 각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 그러면은 전체 180도를 일단 펴놓고 거기서 세타를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빼주면은 다리가 점점 여기에는 접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프셋들은 저희가 미리 계산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예제 코드를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받으실 프로젝트 파일들을 보시면은 이 파일들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제가 또 아래쪽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고, 자, 나머지 각도의 경우에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일단은 이 앞다리 모터 같은 경우에는 180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이게 오프셋에서 저희가 이제 구한 각도를 뺀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관점을 저희가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관점에서 현실의 관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제 저희가 또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변수들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모터 값을 가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라디안 각도를 디그리로 바꿔주는 부분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짜 정말 중요한 이론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모터를 저희 직접 이제 로봇을 따라 만들면서 제일 많이 에러에 부딪힐 부분이 바로 여길 거예요. 이 코드대로 설정을 했는데 왜잘안 되는 것 같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모터들마다의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준 프로그램이 그대로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조립을 하면 이제 스팟 마이크로를 만들면서 실험을 하면서 이 오차를
고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아셔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를 바탕으로, 자, 로봇을 직접 진짜 이번에 오늘 세워볼게요. 자, 프로젝트, 저희가 실행할 파일은 프로젝트 폴더에 이제 제스나노라는 폴더 안에 있고요. 거기서 서브.컨트롤러, 서브 언더바 컨트롤러 점 파이 이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금 스팟 마이크로 로봇이 드디어 준비가 돼 있죠? 지금 로봇 보시면은 완전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코드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한번 봅시다. 자, 저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아이고, 모터가 힘이 너무 세서. 자, 여러분, 저희 제스 나노가 이제 움직이는 거 지금 처음 보시죠? 그쵸? 방금 이제 저희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제스, 이렇게 아직 걷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재미가 없고 제가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저희가. 자, 이번에 자세를 조금 바꿔볼게요. 짠. 움직이죠? 이제 조금 더 자세가 위풍당당해졌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모니터에 이제 그래프가 같이 하나 뜰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제스 나노 화면을 제가 캡처해드리지를 못하는데,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시키면은 저희 이전에 구강에서 했던 맵프롭 라이브러리 기억나시죠? 그 그래프가 이게 똑같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 실행된 거랑 지금 여러분들의 제스 나노가 서 있는 모습이랑 한번 유심히 비교해보시고, 혹시 똑같지 않으면은 어디가 좀 모터가 조립이 잘못되어 있다던가 오픈의 설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제스 나노 구동을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직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제 모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강의 바로 직전 강의 보시면은 여러분들 모터를 돌렸을 때 이제 완전하게 180도가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가 오늘 강의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